여기 이제 네비온이라고 하는 겁니다. 네비온. 네비온은 본체가 이렇게 돼 있고 모니터 돼 있고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게 여기서 빔이 좀 나와요. 빔이 나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겁니다.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뱀 로봇 흔히 이 보스턴에서 만든 개 로봇 이런 것들 로봇들이 있고요. 메시하고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한 134kg를 찼는데 얘가 엄청 잘 막는 거예요. 그 메시가 좀 놀래가지고 아 막 이렇게 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죠. 한 번 더 쐈는데 또 막았어.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반응이 실시간으로 이제 로봇 하면 되게 빠른 로봇이 또 생겨있고요. 제가 수술을 인공관절을 만 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2015년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저도 보니까 참 운이 좋았다. 작년 10월 달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누가 와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.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로봇을 보니까 해볼만 하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수술실에서 간단하게 보면 직접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열고 나서 이걸 다 이렇게 마킹을 하면 얘가 이 앞에 아까 그 모니터 있잖아요. 거기서 그 다 구현을 해줘요. 이렇게 모양을. 그러면 얘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딱 알아차려. 이 로봇가. 그 다음에 사이즈가, 아, 너는 몇 사이즈가 맞다. 이분은 몇 사이즈가 맞다. 인대가 밸런스가, 이게 타이트하다. 이게 뭐 렉스하다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뼈를 이렇게 갑니다. 보라색은 3mm가 남았다. 파란색은 2mm가 남고 초록색은 1mm가 남았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깎으면 돼. 이렇게 깎으면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면서 더 나중에 하얀색은 더 안 깎여요.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톱이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아까처럼 막 기계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이라듯이 이렇게 하면 뼈를 이렇게 다듬을 수 있어요. 이렇게 깎으면 이제 자꾸 변하죠. 그렇게 하얀색 있는 데까지 깎아주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절개예요. 여기처럼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반으로 쪼갭니다. 이렇게 그죠? 근육을, 허벅지 근육을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꿰매주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통째 근육을 이렇게 젖혀요. 이 아예 살려가지고 이게 바로 근육 보존 수술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환자분이 다른 데서 수술을 해왔어요. 유령 그 무릎 같잖아요.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뼈를 뼈가 완전히 떠 있어요. 이렇게. 이 로봇 수술을 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진짜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. 이 오른쪽을 우리가 수술했는데 이거랑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? 골반이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. 지금 골반이 이 사람. 73세 여자분이신데 이쪽 수술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지금 그 바다에 떠있는 배가 같은 배는 아니다.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뭐냐면 표류하는 배하고 항해하는 배하고는 좀 다르다. 뭐가 다르죠? 목적지가 어딘가 항해하는 배는 있고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항상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런 목적지를 항상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. 회진 돌다 보면 수술을 잘 해놨는데 다른 뭐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뭐 조무사 선생님들 뭐 우리 외래 다 너무 좋아해서 수술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다른 거 너무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참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지금 저희 병원은 되게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도 많이 뭐 이렇게 충원되고 모이고 이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도와주시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